안녕하십니까. 생따 비전 메이커 김혜일 교수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습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습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째는요, 자신감을 줍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어떤 일을 실행하게 되면 그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나도 할 수 있다는, 끝까지 해낼 때는 그런 것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이루어내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이미 성공인자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실행해낼 수가 있습니다. 습관은 이렇게 내면의 힘을 길러주고 어떤 일을 도전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끈기입니다. 끈기. 습관을 만들어내려면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꾸준함을 이어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무언가를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끈기가 생깁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죠. 포기하지 않는 것, 결국 끈기를 이어가는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끈기 있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은 사람들에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끈기 있게 습관을 만들어가게 되면 결국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어줍니다. 한번 해서는 전문가가 안 되겠죠. 그런데 반복해서 계속 이어가다 보면 그 사람은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왜 습관을 계속 만들어가고 습관에 관심을 가지고 습관을 이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습관이 주는 유익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내면의 자신감, 그리고 반드시 이어내고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끈기, 그리고 어떤 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전문성, 전문가가 된다는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습관을 통해서 어떠한 분야든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분야에 습관을 이루고요, 습관을 만들고요,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고 여러분도 전문가가 되시고 성공하는 그런 밑받침, 바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따 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였습니다. 습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따 습관 챌린지 5기가 곧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제대로 들일 수 있도록 이루어 갈 거고요. 마인드를 세팅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63일 챌린지를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